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대인역 김승훈이에요. 방송 중에 잠깐 이제 채팅을 끄고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 좀 하나 공유를 해야 되겠죠? 롯데자이언츠에서 외국인 선수 전담 매니저로 활동하던 캐린 마허 씨가 안타깝게 명을 달리하셨죠. 원래는 우리나라의 영어 원어민 선생님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1954년생이셨고 아버님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님 님이 200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 이제 마허 씨가 동아시아 지역을 계속 여행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 한국 전쟁으로 우리나라랑 인연을 맺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려면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산에서 초등학교 그 원어민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다가 대학교에서 영어학과 교수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서 혼자서 적적하셨나 봐요. 야구를 보러 왔는데 사직 야구장에 부산 롯데자이언츠 경기를 보러 왔었죠. 롯데자이언츠 팬들의 그 응원을 보고 어느샌가 캐리 할아버지도 롯데 팬이 되신 거야. 부산 경기 아니고도 다른 경기도 열심히만 막 직관 다니고 TV 화면에도 자주 보였던 분이에요. 흰 수염 덥수룩하게 기른 게 캐리 할아버지의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일명 롯데 할아버지 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2019년을 끝으로 이제 영산대학교 교수 활동이 마감이 됐어요. 이분이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취업비자 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아무래도 대학 교수면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고 활동을 했어야 됐는데 대학 교수 퇴임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야 될 상황이 된 거야.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나요? 했는데 마침 롯데자이언츠 단장으로 취임했던 성민규 단장이 일자리를 마련해주죠. 롯데자이언츠 홍보위원으로 채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담 활동은 외국인 선수들이랑 외국인 코치들, 특히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감독도 외국인이잖아요. 레디 서튼 외국인 코칭 스태프들이랑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부산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주고 그런 매니저 역할도 했다고 해요. 특 구단의 직원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의 일종이죠.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암 치료를 들어갔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에 계속 나오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투혼을 발휘를 하셨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잘 버티고 계셨는데 이제 올 여름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셔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항암 투병 하는 와중에 코로나 확진이 됐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면역이 약하셨을 거 아니에요. 면역이 약하셨는데 코로나까지 확진이 되고 그 합병증으로 폐렴까지 왔대요. 사실 폐렴이 일반인들한테도 호흡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 폐렴인데 안 그래도 항암 투병까지 하고 계시고 코로나까지 겪고 계시는데 폐렴까지 온 거야. 그래서 중환자실 입원하셨고 결국 어제죠. 8월 16일 15시경에 향년 68세로 인정을 하셨대요. 부산 아시아드 주경 기장 근처에 아시아드 장례식장이 있대요. 거기에 빈소가 있다고 하고 혹시 이제 부산에 갈수 있는 야구 팬들 계시면 한번 꼭 불러서 인사드리기를 바랄게요. 기아 타이거즈 팬이긴 하지만 야구를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캐리 할아버지랑 같은 공감대가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원래는 16일 경기에서 추모 묵념을 했어야 됐겠지만 16일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됐었대요. 그래서 17일 경기 때 추모 묵념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캐리 마허 할아버지 좋은 곳에 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할게요.